탄소 중립 제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자연을 즐겨보는 시간. 너무 의미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로 구운 고기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오. 제주에서 만나는 친환경 캠핑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캠핑장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록달록. 게다가 친환경. 지난 10월 10일 동북 북촌풍력발전단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캠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거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 버스. 참가자들의 이동 수단부터 남다르죠. 예.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리사이클해서 만드는 체험이나 전기 자전거나 그런 거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에너지 관련된 또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일반 캠핑이랑 좀 다르게. 제주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벤트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많이 기대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도 기대감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캠핑이라니 일반 캠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런 캠핑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이곳은 동북북촌풍력발전단지고요. 여기는 2015년 8월에 준공해서 일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은 2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5기로 구성되어서 총 30메가 용량의 풍력 설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5월 1일 날 CFE2035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제주의 자연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며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 이번 행사의 이름이 아리백 캠핑이라고 하는데요. 아리백이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이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에 필요한 전력들이 지금 재생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 재생에너지의 그 발생점인 자연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 즉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전된 전력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불을 밝히고 또 이렇게 전기 자전거까지 즐겨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하는 건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캠핑이죠. 굉장히 색다른 캠핑이 될 것 같아요. 점점 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자연 기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분리수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자꾸 뭘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풀 올렸다고요. 제발 내일만큼은 날씨가 좋아라.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OX 퀴즈 라운드 참석하실 분들은 자리에서만 일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배워보는 시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 다음 문제는요.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이다. 자,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오!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개발위원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삼행시를 해주시는 분께 선물을 세트로 드릴 겁니다. 자, 동, 동쪽에 복, 복이 있는 곳이 있답니다. 리, 이곳입니다. 오, 야, 센스 있다. 바로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다른 분 혹시 지원자 받으십니까? 북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촌. 촌이라 말하지 마라. 여기는 굉장히 힙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마을. 리.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아리백 화이팅! 이야! 선물까지 전달해드리고. 센스 있는 삼행시로 상품 받기도 성공! 문제를 풀며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박 2일로 캠핑을 즐기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캠핑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가 최초로 들어온 단지입니다. 제주 바람의 길을 연 동북 북천 풍력 발전 단지. 자, 그 주변은 곶자왈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주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곶자왈에서 특별한 체험이 열렸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는 사운드 워킹 체험인데요. 자연의 소리를 온전하게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기기를 양쪽에 여기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관절 부분에. 풍력 발전기의 부드러운 회전 소리와 곶자왈 속 자연의 소리들이 어우러져 내가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보는데요. 귀뚜라미 소리가 의외로 되게 크게 들렸고 이름 모르는 작은 새일 것 같은 새의 찍찍임 그런 것도 들리고 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미세하게 들리고 해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숲을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돌아다닐 때는 솔직히 제 다리로 걷는 소리, 풀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생각보다 그런 새 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되게 많이 존재했구나라는 거를 느껴가지고 되게 좀 숲 같은 숲인데 훨씬 더 많은 소리를 들어서 좀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편 캠핑장에서는 업사이클링 활동이 한창이었는데요. 다들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마대자루로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포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새롭게 물통 주머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짜잔! 세상에 하나뿐인 물통 가방 완성입니다. 디자인도 뭔가 힙하지 않나요?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캠페인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최대한 오래 활용하고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면 쓰레기도 줄고 자원도 쉽게 고갈되진 않겠죠? 이분들이 또 자르고 남은 짜투리를 이용해서 작은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파우치인가요? 예, 파우치입니다. 일종의 재활용이 된 거네요. 개인적으로 뭐 분리수거는 하지만 뭐 만족스럽지는 않죠. 무심코 버려지는 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을 느끼고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에도 재생에너지가 빠지면 섭하겠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그릴로 바비큐 파티가 펼쳐졌는데요. 이야. 지금 저희가 이거 누리는 것들이 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서는 다 이제 랜턴 이런 거 다 챙겨오는데 우리가 이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텐트마다 켜진 환한 조명도 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그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불을 많이 켜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함께한 특별한 시간 아리백 캠핑. 오늘의 경험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